반갑습니다. 야, 상아탑 궁전만 진짜 여러분들 4개월째다. 와, 마탱이 가버린다. 아따, 피곤하다.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자, 편집자님, 편집 영상 좀 하나 올려주세요. 친애하고 존경하는 NC 소프트 관계자 게임 개발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아탑에서 4개월째 똑같은 인터페이스와 똑같은 몬스터를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지 벌써 4개월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심해가지고 거래소 보다가 컬렉션 한지가 94.88%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제발 좀 이 잡템에서 마정석 하나랑 가속물약, 정령탄 각인 이게 왜 하나씩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드랍이 안 될 거면은 드랍을 안 되게끔 해주세요. 이 정령탄 하나 먹으면은 이 몬스터를 한 대 치는 거를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정령탄을 먹으러 달려가야겠습니까? 마정석 각인 정령탄 좀 이런 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NC분들 순간이동 주문서 체력회복제 체력회복제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예, 마을 갔다와 다시 오면 됩니다. 물론 뭐 자동사냥이라서 물량 먹으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차라리 이런거 주실 바에 한계값에 아데나를 더 주세요. 저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원거리 하시는 분들이나 근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아이템을 안 먹고 다닙니다. 좀 부탁이지만 비효율적인 아이템에 쓸모없는 드랍템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몇만 개씩 들고 와서 사냥하는데 그 하나씩 먹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잡템이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저 말고도 다 이렇게 사냥을 해요. 쓰잘데기 없는 거는 좀 웬만하면 드랍을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 좀 드립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비병이 좀 제발 좀 부탁인데 이거는 내가 초창기 때부터 말씀드린 건데 NC분들 경비병이 좀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게임사에서 막피를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노말존인데. 아니 명분이 있는 쟁을 하다 보면은 뭐 막피를 하건 간에 그러면 카오도 되고 하는 것이지 왜 게임사에서 물약을 쳐 사는데 물약 옆에서 자꾸 피가 날게. 이게 또 물약 사다가 뭐 하다가 또 이게 뭐 맞으면 또 풀려요 이게. 창고에서 뭐 찾다가 보면 또 안 사죠? 맞다 보면은 렉 걸려가지고. 언제적 경비병이 리니지 진짜 뭐 어디 뭐 15년 전에나 뭐 마을에서 쳤지. 아니, 왜 자꾸 경비가 자꾸 이거 치는 거예요 귀찮게. 한 명 죽이고 하면 라우풀 되면은 자꾸 치잖아. 이런 것 좀 개선 좀 해주세요. 마을 올 때마다 경비병 쳐갖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 피가 달라갖고 뭐 많이 뭐 불편한 건 아니지만은 뭐 사다가 자꾸 캔슬되고도 그러더라고. 이런 좀 기본적인 거를 뭐 과금을 뭐 저기 제작 뽑기가 나오든 새로운 컨텐츠가 나오든 이런 기본적인 것 좀 케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귀찮아요. 저 말고도 많은 유저분들이 좀 짜증 날 거야. 왜 자꾸 치는 거야 마을에서. 아니 NC 관계자님들 시발놈의 이거 경비병 좀 제발 좀 치지 말게끔 해주세요. 이거 왜 치는 거야. 마을에서 죽어나면 의미도 없는데 물약 사는데 불편해 뒤져볼 거네 좀. 아 경비병 좀 다 없애든가 시발 치지 말라 그래. 왜 자꾸 치는 거야. 싸움하는데 시발 경비병이 왜 치냐고. 아 언제적 리니지야 이게 지금. 건의 좀 해봐요 직원분들. 80년대 90년대 리니지 하는 것도 아니고 시발 뭔 적회랑 챙하다가 싸우는 경비가 시발 왜 제3자가 왜 끼냐고. 아 존나 짜인다네. 아니 NC분들 저 생각 좀 해봐요. 아 적들이랑 싸우다 보면 시발 카우도 되지. 마을에 있는 경비병이 나를 왜 쳐. 제3자가 왜 끼냐고 씨발. 적이랑 싸우는데 미친놈들이 경비가 이거. 아 시스템 좀 제발 좀 바꿔. 마을 올 때마다 귀찮아 죽겠으니까. 어이 씨발 지랄하고 있네. 아니 내가 뭔 잘못했는데 적혈 준 게 뭐더라. 아 마을에서 지금 경험치를 떨구면 몰라. 저 뭐야 왜 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치는 의미가 없어. 뭐 살인자라고 치는 거야 뭐야. 게임에서 PVP가 형성이 되고 하는 건데 왜? 나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랩 방어가 안 되시는 분은 좀 많이 아프거든. 문지영님 소가금 유저인데 요정한테 테르시 투브 괜찮나요? 지금 명중 180 나오는데 많이 나오네. 180이면 테르시 서클이 좋죠. 수증폭이 10%가 있어가지고 네, 궁수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비트 헬멧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좋다고 봐요. 수증폭 10%를 가져가기 때문에 MP회복도 좀 있고 일단 전반적으로 네비트라는 게 일단은 궁수 아이템인데 쓰레기 중에 상 쓰레기입니다. 일단 가격도 제일 싸요. 첫 번째로 장갑이 원거리 명중 1에 MP회복딕 4입니다. 아주 개 X같은 장갑이죠. 자 법 쌓고 볼게요. 마법 명중 1, 마법 데미지 1, MP회복딕 5, 스킬 데미지 증폭 10%. 뭐가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물론 뭐 궁수를 안 하지만은 같은 영웅 장갑의 클래스에
같은 사이즈의 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수중폭 10%가 여러분들 장난입니까? 이거 올리려면 족 빠져요. 궁수권은 다 족 같아요. 예, 이거 일단은 족 같죠, 여러분들. 예, 좀 비속어를 넣었고 좀 죄송합니다. 제가 뭐 물론 궁수를 하진 않지만은. 자, 궁수권 투구 한번 볼게요. 네비트 헬멧, 덱스 2의 위즈 4, 족 같아요. 예, 법사과 한번 볼게요. 인트 2, MPA 복틱 7, MP 100. 스킬 데미지 증폭 10%. 뭐가 좋아 보이십니까? 그냥 다 안 좋아요, 궁수권은. 궁수는 그냥 무조건 마제스틱 세트 말고 테르시 세트 차시면 돼요. 장갑이든 뭐든 부츠든 투구든 다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네비트 부츠 가격 볼게요. 8짜리가 48,000원입니다 4시간 남았어요. 이게 과연 기사거나 법사거였으면 이게 안 팔렸을까요? 8짜리인데? 이건 재련으로만 쓰는 것이지. 네비트가 일단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제일 싸요. 그만큼 궁수가 비인기 캐릭터인 이유는 다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궁수는 안 좋은 게 패시브 스킬이나 예, 다 이런 기본적인 스킬 자체가 안 좋아. 그렇다고 딜이 뭐 폭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좋은 게 아예 없어요. 예, 멀리서 때리는 거 빼고는 멀리서는 다 때리지 뭐 스크라이드도 때리고 하는데 원거리 사정거리만 좀 길다 뿐이지 사실적으로 궁수가 임팩트는 좀 많이 없지. 나는 마도사한테 카오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궁수한테 필살샷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길을 존나 모아 약 5초 동안 혹은 4초나 3초 해갖고 갑자기 빵 쏘는 거야. 딜 이빨이 다는 거지. 진짜 뭔가 말 그대로 이 대포라는 것도 여러분들 장전하고 뭔가 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런 게 좀 하나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한 3초 정도 뒤로 존나 땡겼다가 갑자기 촥 막 빛나면서 땅 땡겨버려. 한 3초 있다가 싸울 때 기가 막히지. 에? 그리고 단체전 싸움 때 궁수가 있잖아 여러분들. 그 궁수가 아무리 센다 한들 일단은 궁수부터 칩니다. 왜냐면 일단 존나 약해 보여. 땅정 캐릭이 센다고 한들 우리랑 만나면은 저희도 무조건 땅정부터 일단 찍어요. 궁수가 일단 스턴도 잘 들어가고 뭐 몸빵도 약하고 존나 일단 1순위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일단 궁수부터 치고 봐.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은 저도 원래 여러분들 원거리만 하잖아요. 근데 원거리지 아예 안 하잖아요. 리넴 때 원거리가 벌어진 걸 알아서 NC 자체가 여러분들 원거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필드 전장에서 리오넬 헌터를 만나면 어떤 기분이냐면은 몹 잡았을 때 경험치 많이 주는 그 고양이 있죠. 네, 그 기분이에요 정말로. 뭐 레지나나 이런 애 만나면은 잘 안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다소 까다로운데 그냥 그런 기분이야 리오넬을 지금 만나면. 뭐 물론 센 사람들이 안 만나봤지만은 그냥 보너스 캐릭터고 그냥 뭐 만나면 일단 반가워.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제일 이제 좀 버거운 거는 레지나 이런 게 좀 버겁지. 몸빵 자체가 좀 그나마 좀 세니까 한 방에 뭐 다굴치더라도 안 죽는 경우가 있고. 시청자분들 원포기용님도 과금러인데 얼마나 요정이 갔다가 젖같았으면은 캐릭터를 본인 거를 애정 있게 키운 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버리고 마도사를 샀겠습니까? 어? 이게 진짜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본인 계정으로 갖다가 본인이 키운 그 애정 있는 캐릭터를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어차피 구글 계정이라는 게 남이거든 본인이거든 뭐 상관은 없겠지만은 나름 이게 정이라는 게 사람이 있거든. 몸포경도 최초로 갔다가 전설알도 다 입고 있는데 얼마나 족같았으면 접었겠어요. NC분들 이런 거 좀 기본적인 거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좋아요.